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너무 좋아. 섬진강만 보면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그냥 섬진강 안에서 가슴이 탁 뻥 뚫리는데, 오래 그런데 섬진강의 맛을 보여준다더니만은 저를 섬진강으로 부른 거 보니까, 예, 그거군요. 예,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섬진강의 맛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러 갑시다. 고고고 가자. 섬진강의 맛 하면 당연히 제첩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첩은 광양과 하동에서 잡힌다고 하는데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에서 잡는 제첩은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작은 조개지만 영양소도 풍부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섬진강 모래밭에 숨어있는 제첩 만나러 떠나보시죠. 섬진강 줄기 따라 도착한 곳은 광양. 이쪽인 것 같습니다. 섬진강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섬진강에서 이쪽 여기 계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섬진강 맛보러 왔는데 오자마자 자꾸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섬진강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섬진강 제첩을 채취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맘때가 섬진강 제첩 딱 수확할 시기인가 봐요. 4월달부터 네. 10월달까지 수확 시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제첩. 황금 제첩이라고 아주 맛이 있을 시기죠. 근데 지금 원래 배로만 나가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았는데 이거 뭐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조금 이게 수심이 깊은 데만 붙게 나가면은 손으로 손틀망업이라 해가지고 요 기구를 가지고 제첩을 채취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첩을 가시죠. 예, 갑시다. 고고 갑시다. 제첩은 거랭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잡는데요. 물이 빠져나가는 강바닥을 훑어서 제첩을 잡는 도구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은 전통어업 기술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됐고요. 지난 7월엔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첩잡이를 시작해볼까요? 방송 오래하고 볼 일입니다. 강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이 못했습니다. 섬진강에 내가 들어오다니. 바쁘신데 저희 가가지고 지금 제가 채취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지금 제가 섬진강의 맛을 보러 왔는데 섬진강의 맛을 보러 오는 게 쉽지가 않네. 지금 이맘 제첩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제첩 맛보러 왔는데 손틀어업 해야 되는데 네.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깨에다가 어깨에다매 그래서 요점 잡아요. 네네. 땡겨요. 살살 긁어요. 살살살 엉덩이를 흔들어. 엉덩이 흔들면서 살살살 오케이 나요? 뭔가 살살 긁히는 느낌. 느끼는 느낌. 살살 긁어서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느껴지면 이렇게 잡아갖고 네. 모래를 빼. 오, 이거 맞다. 오, 엄청 많네. 오, 그거 진짜 많네. 광양에서는 제첩을 갱조개라고도 부르는데요. 제철은 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여름과 가을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사랑받는 조개지만 올해는 유난히 장마도 길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거의 두 달 동안 제첩을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와, 지금 수확량이 와, 보이십니까? 야, 이 섬진강 제첩 빛깔부터가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저 수확한 걸 보고 있으니까 와, 이거 빨리 먹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데 요 수확한 제첩으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 오늘. 섬진강에서 수확한 제첩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이 제첩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조개 안에 있는 모래와 흙을 수십 차례 씻어내야 하고요. 다 익은 조개살을 건져서 헹굼 작업까지 해야만 맛있는 제첩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첩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땀 흘려서 열심히 잡아온 제첩을 이제 요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리할 시간이에요. 예, 제가 땀 흘려서 열심히 잡아왔는데 와, 제가 잡아온
제철, 와, 씨알이 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철 중에서 가장 좋아요. 왜? 제가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요리를 좀 해볼 텐데 네. 사모님이 이제 요리 담당이십니다. 예. 아, 오늘 지금 함께 할 요리 어떤 요리입니까? 제철 회 요리합니다. 회 후추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네. 그냥 넣고 버무리면 끝! 네네. 하지만 이 양념에 맞죠. 비법이 숨어있지 않을까? 예. 어떤 비법이 혹시? 좀 새콤달콤하면서 단맛도 나고 새콤한 맛도 나고 침을 침나자. 내가 죄송합니다. 내 말을 하는데 자꾸 침을 삼켜서 아주 무침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보고만 있으면 무침이 돌아가는데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첩 불러야 돼요. 본격적으로 제첩 해무침을 만들어 보는데요. 제첩은 다 자라도 제첩 아래 크기가 어른 손톱 남짓입니다. 조갯살은 작지만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고요.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첩이 더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제첩국. 간을 보호하거나 해독시키는 데 효능이 있어서 숙취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첩국과 제첩 해무침. 네. 뭐부터 먹으면 돼요? 제가 국부터 먹어야 되나? 일단 국을 한번 탁 일단 들이키고. 그렇죠. 국물은 여러분 제첩국은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셔야죠. 그거 마셔야 돼요. 네, 그렇죠? 와, 맛이 진짜 깊네요. 그렇죠. 국물도 좋은데 제 무침했잖아요. 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한번 드셔보시고. 아, 그냥 먹어보고. 네. 오. 이야. 어이. 복스럽게 드시네. 아니, 원래 보통 이렇게 양념 그대로 먹으면 좀 짜거나 네.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잖아요. 비법이 매실액입니다. 섬진강 별미는 제첩이 맞네요. 제첩 해무침에 하얀 쌀밥을 쓱싹쓱싹 비비면 제첩 비빔밥 완성! 제첩의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은 이곳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칼칼하면서도 진한 국물이 일품인 제첩국까지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야, 오늘 제가 제철을 정말 맛있게 든든하게 잘 먹어봤는데요. 어부녀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 노릇 지정이 됐습니다. 예, 섬진강 제철잡이가 손뜨러비 지정이 됐는데 그만큼 전 세계도 인정한다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뭐 1년 365일 언제나 먹어볼 수 있지만 지금 때 제철이 딱 맛있다고 하니까 꼭 와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철이 끝내줘요. 제첩은 아주 작은 조개지만 그 맛은 다른 조개와는 다르게 담백하고 진한 맛이 으뜸입니다.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제첩은 10월 늦가을까지 잡는다고 하니까요. 섬진강의 별미 제첩 먹으러 광양으로 놀러오세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났는데요. 2023 꿈을 실은 독서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7월 24일 저마다의 꿈을 안고 광주 송정역에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독서열차가 어느덧 11회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독서열차에 처음 오르는 만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평소에 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면서 여행까지 가니까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책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과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저의 생각의 확장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좀 서로 생각 공유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출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행복한 독서 열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파이팅! 오늘의 목적지는 파주 출판도시. 발걸음부터 정말 신나 보이네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답게 열차에서도 책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데 어떤 책인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약 3시간을 달려 파주 출판도시에 도착. 책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여기는 책 기획부터 인쇄, 유통까지 이뤄지는 출판 산업단지이자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우리 학생들,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까요? 출판 도시가 여러 출판사들만 있는 그런 회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곳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출판 도시의 그 공동성을 알아주는 그런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만드는 곳에서 만나는 생생한 이야기. 파주 출판 도시의 역사부터 책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옛날 프린터도 보고 인쇄 원리도 배우며 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책의 출판 인쇄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인쇄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 다양한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살면서 파주 출판단지에 와가지고 지지향 견학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던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선 저녁마다 독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열차에서 책 읽던 학생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책을 읽고 있던 게 바로 토론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법의학을 다룬 책을 읽고 학생들이 직접 정한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요? 월드카페는 그 일반적인 토론의 방식보다 훨씬 더 편안한 방식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하는 형식이거든요. 모둠을 나누고 그 모둠 속에서 모둠 대표가 한 사람씩 있어요. 주인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정 시간에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 그 1차 토론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모둠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하는 토론입니다. 낯선 토론 방법이지만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학생들. 교내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내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하고는 또 다른 형식의 월드카페 토론을 하면서 이제 평소 하던 토론은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활동이었지만 이번 월드카페 토론을 통해서 이제 나뿐만이 아닌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통해 좀 더 개선된 방안을 찾아가면서 서로 교감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첫날은 책에 대해 알아봤다면 둘째 날은 직업 체험을 해보는 날. 작가, 아나운서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내 꿈을 키워가는 시간인데요. 먼저 디자인에 대해 배우고 책 표지부터 내용까지 나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멋지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 1년 뒤 버킷리스트를 정리한 소원 상자도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꿈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우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트병과 한지를 활용해 만든 나만의 소원 상자. 내년에 소원을 얼마나 이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페트병이랑 그런 걸 재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놀랬고 인상 깊은 체험이었어요.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독서 열차. 이번엔 강연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학생들이 미리 적어봤습니다. 독서토론 선정도서의 작가를 만나는 만큼 이번 강연이 더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저는 법의학자로서 법의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죽음과 삶은 어떤 의미로 법의학자에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법의학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파주에 와보니까 굉장히 책들이 많고 마음의 양식을 키울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도 몸도 그리고 정서도 즐겁게 지내는 대신 또 하나 마음도 풍부하게 키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치열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법의학도 친숙하고 재밌게, 토론하며 궁금했던 내용도 해결하고 작가에게 직접 듣는 실감나는 이야기인 만큼 학생들도 법의학에 푹 빠져들었네요. 일단 저는 제 직업이 아나운서이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말하는 일 그리고 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과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도 듣고 아나운서에게 말하는 법도 배우며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 내 의견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멋지다 친구들! 잘한다 친구들! 처음에 저희 논제가 너무 커가지고 뭐에 대해서 의견을 낼지 정확히 잘 몰랐는데 논제를 줄여서 논제의 범위를 살짝 한정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찬반을 나눠서가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계속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려워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중립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아요. 벌써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파주는 출판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전방에 있어서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임진각과 북한기념관, 통일공원 등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광주로 돌아온 학생들. 눈 깜빡할 새 흘러간 시간이지만 파주에서 알차게 배우고 온 만큼 다들 정말 뿌듯해 보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학교에서 저 혼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책이라는 관심사가 같으니까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일단은 참 재밌었던 2박 3일이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과는 살짝 처음에 어색했지만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사이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교수님과 아나운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한테 참 와닿는 말씀도 많았고 앞으로의 저의 진로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 토론이 가장 기억에 남았으니까 독서 토론 한 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번 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준 제11회 독서 열차.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겁니다. 과학에서 한 분야만 파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로 괴짜 행보를 보여주는 교수님이 있다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창의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연구가 일상에 그냥 스며들어가 있으신 괴짜 교수님이십니다. 그의 연구들이 국가개발의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며 지금 가장 과학계에서 주목해야 할 한 사람. IBM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까지도 기대가 되는 괴짜 교수님을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본 대학교의 한 연구실. 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로 비행체 활용해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실험 준비 중입니다. 이게 바로 3차원 마이크로 비행체입니다. 마이크로 비행체. 누구냐 너? 옛날에 민들레 한번 안 불어본 사람 없겠죠.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바람이 쉽게 날리는 씨앗의 모양을 본떠 세계 최초 3차원의 무동력 마이크로 비행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3차원 마이크로 비행체란 바람을 타고 퍼지는 식물의 씨앗의 디자인을 모방한 비행체인데요. 바람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무동력으로 넓은 범위에 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이크로 비행체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내용들은 국제 유명 학술지에도 실리게 되었는데 한 편이라도 이름을 올리기 힘들다지만 김봉훈 교수의 연구팀은 무려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한 김봉훈 교수. 김봉훈 교수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둘 수 있게 한 원동력은 그의 스승들이라고 한다. 제가 10년 넘게 과학자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모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두 분 영웅이시죠. 저희 박사 지도하기 해주신 지도 교수님이고 박사 후 연구원 때 지도해 주신 교수님인데요.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연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봉훈 교수도 또 다른 제자의 좋은 스승이 되려고 노력한다는데 학생들과의 연구 미팅, 그 선생의 그 제자답게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훈훈하다. 훈훈해. 여기 보시면 나노 패턴이 굉장히 균일하게 제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실험이 잘 된 거고요. 디펙트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디펙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무질서한 나노구조 만드는데 굉장히 잘 실험이 된 케이스입니다. 관찰을 하고 우리 연구에 좀 완성도 높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강의 내용에 자신의 연구 경험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학위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 실험에서나 수업에서나 굉장히 열정적이신 교수입니다.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는데 그게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교수님 말씀 따라 실험을 이어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구나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바로 나노 패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노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 봤을 때 고분자 나노 패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패턴도 되게 예쁘게 균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질서도도 되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와서 뭐 실험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템플릿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탈 바꾼 다음에는 스택으로 쌓아야 되는데 나노 패턴은 고분자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고분자가 자기 조립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나노 패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완벽히 정렬된 나노 패턴을 사용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쓰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역발상을 통해서 완벽히 무질서한 나노 패턴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무질서한 나노 구조를 정렬시키려고 애를 썼다면 김봉훈 교수는 역발상으로 무질서한 나노 구조를 이용해 보안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나노 패턴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저는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라든지 샤워할 때라든지 뭐 자기 전이라든지 항상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천 개의 제안을 내고 그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일상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 라디오의 한 코너를 진행하며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의 이슈들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제가 두 달 전부터 라디오 코너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대중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중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찬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을 복잡한 이론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김봉훈 교수. 다음 목표는 제자들과 함께 전대미문의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과학자다 보니까 제 본분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학생들이랑 열심히 연구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경험, 즉 책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믿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에 나오는 거는 단순히 남의 경험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의 경험을 과학과 접목시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남긴 김봉훈 교수. 앞으로도 교수님만의 괴짜 행보로 과학기술을 이끌어가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먹이도 주고 고양이와 조금은 더 친해진 날 마라도 고양이를 부탁해. 좋은 집 찾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들아 더 좋은 주인 만나. 특별한 고양이들의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고양이 여러 마리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소식에 찾아가 봤는데요. 주인공들이군요. 어디서 온 고양이들인가요? 지금 여기는 마라도 고양이가 있는 곳이고요. 원래는 45마리의 마라도 고양이가 있다가 현재는 36마리의 고양이가 머물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 고양이들. 은비, 샤샤, 나나. 하나하나 존재감이 뚜렷한데요. 마라도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여러 논란 속에 어쩔 수 없이 올 봄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죠. 그동안 5마리 고양이가 입양이 됐고요. 그리고 4마리 고양이가 지금 현재 임시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서울에 갔는데요. 그 서울에 입양된 분을 만나자마자 정말 그 이제 입양하신 분이 말씀으로는 정말 이제 가족이 완성된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가자마자 이제 적응을 잘해줬고 또 이제 3마리는 또 제주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고양이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창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마리 고양이들은 너무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한 가족이 다 각각의 다섯 가족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입양 가족을 찾지 못한 고양이들은 이곳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깔끔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컸다고 해요. 저는 이제 마라도 고양이 전부 케어하는 역할이에요. 전체적인 모든 걸 총괄하면서 케어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설이었고요. 세계 자연유산본부에서 급하게 이제 마라도 고양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실내에는 실내 지금 아이들 놀이 케이지 프리하면서 지금 안에 실내와 실외에 지금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제 우선은 유산본부하고 그다음에 후원 시민들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지금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와서 먹지도 않고 다 엎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경계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이 와서 주면 간식을 챙겨주면 먹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선 뭔가 딸가락딸가락 소리 내면 주로 오지 않나? 그렇게 해서 호기심 있게 관찰해서 보고 지금 아이들을 보면 너무 밝아서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줄 것 같아서 그나마 감사하죠. 시민을 대상으로 마라도 고양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어봤는데요. 고양이의 언어를 한번 알아보면 귀로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귀가 쫑긋하거나 약간 V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납작하게 되어 있거나 겁먹었어요. 그리고 노는 중 만족했는데 고양이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 있다니 고양이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양이 세계를 시작으로 동물과 생명에 대한 마음도 한층 더 커지겠네요.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통해 마라도 고양이가 안전한 가족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입양 프로젝트 2탄으로 해서 마라도 고양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규모는 많이 못해요. 초대는 많이 못하고 최대 이제 인원을 한 6분 정도 초대를 해서 이제 이런 강의도 듣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직접 눈을 맞춰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가 필요한 것들을 돌봄을 좀 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양이에 대한 또 동물에 대한 정말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입양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고양이들을 만나봐야죠. 두근두근 숨어서 빼꼼 쳐다보며 누가 왔나 살피더니 드디어 어슬렁 다가와서 간식을 맛있게 먹네요. 친해지기 성공이네요. 잠자고 있는 양이도 살살 건드려 깨워보는데요. 특별히 고양이 학교를 찾은 반가운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수십개다. 이거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이거 타고 올라가요. 숨쉬기 좀 모자라서 애들이 캡 이렇게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우주 캡슐 한 몇 개 더 들어올 거에서 이제 벽에다가 하고 조금 더 이제 마라도 고양이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준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주시고 사실 여기 참여하기 전에 그때 후원을 한번 해서 그 계단 올라갈 수 있게 그거를 세 개를 후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고양이 학교 신청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저도 키우고 있는 애가 이제 길거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에도 관심 갖게 되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가지고 이제 가족을 찾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더 홍보도 필요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저도 왔다가 뭐 SNS에도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엄마가 여기에 온다고 해서 왔어요. 고양이들이 더 좋아졌어요. 고양이들이 밝힐 것 같았는데 안 밝혀서 더 좋아졌어요. 마라도 고양이가 이런 사연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그 물사태 때문에 사는 곳에서 쫓겨난 고양이들이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 있는 고양이들이 빨리 다 가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공간은 좀 어쨌든 좁아요. 그리고 좁고 컨테이너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 외부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나은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마을의 이제 폐교들을 좀 활용해서 좀 고양이 학교 같은 걸 마련해서 이제 전 어떤 제주도 또 주민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좀 저희는 계획 중인데 계획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를 이해하고 이제 또 바라본다는 거는 내 자신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이제 생명을 좀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할 때 실적으로 평화가 좀 진일보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생명 존중, 그리고 우리 안의 평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까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라도 고양이를 만나 이해하고 교감했던 시간. 동물도 우리도 함께 이해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남은 마라도 고양이들이 어서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녹음이 우거진 깊은 산골. 이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에 살고 있는 김진국이라고 합니다. 농사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나와서 바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지금 한 45년 정도 가까이 됐네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 임무에 좀 가입을 하라 해서 91년도에 선임형이 된 것 같아요. 됐어요.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삶을 꾸려온 김진국 씨. 17살 때 부산이라는 데 종가 있다가 왔는데 가보니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이래서 바로 아버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와서 바로 농사를 짓게 됐죠. 뭐 와서 해보니까 또 뭐 저희인데는 또 숙성이 맞더라고요. 뭐. 하루라도 일을 쉴 수 없어 매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요. 아침에 한 4시 되면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 일을 하고 또 이제 오후에 이제 조금 낮에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한 3시 되면 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면 집에 돌아오면은 뭐 저녁 한 7시 넘어 한 8시 되면 씻고 그냥 밥도 먹기가 좀 그렇죠. 뭐 그냥 일어나서 또 하다가 점심만 이제 챙겨 먹어요. 그게 주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골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가 재배하는 농림산물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지금은 고랭지 배추랑 도덕, 산채나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농사를 짓고 있죠. 두루피라든가 거는 이제 5월 달에 작업을 하고 또 산채나물도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어술이라든지 뭐 곰치 작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덕 작업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8월 중순 캐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이제 뭐 더덕밭에 이제 예초기 작업, 풀베기 작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손이 가죠. 씨앗이 맺히는 거는 이제 작업을 안 해요. 이제 가을에 늦게 하고 이제 지금은 작업이 이제 오래 가란 거 한 2년생 된 거는 이제 아직 어리거든요. 풀 밑에 있기 때문에 비 주면은 풀 밑에서 이제 빨리 자라죠. 그의 재배 방식은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것. 농산물이 전부 이제 노지에 자연 그대로 이제 자란 걸로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발이 좀 높아요. 해발이 한 900 정도 되니까 기후 차이도 있고 이래서 나물이랑 더덕이 좀 향이라든가 뭐 맛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 향도 좋고 이제 좋으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돈이 또 그런 대로 좀 벌려요. 뭐 고랭지 배추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받고 그래서 뭐 1년에 뭐 먹고 사는 용돈은 좀 많이 풍자하기는 뭐하지만 좀 벌고 있으니까 그 재미를 하지요. 뭐 대덕산 자락에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보물들이 가득한데요.
산이 한 70헥타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0헥타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금 한 50헥타를 가지고 지금 내가 더덕도 하고 나물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속에 이제 뭐 장례도 좀 해놓고 뭐 이리 저거 이제 혼자 거의 혼자 한다고 보죠 뭐. 평생 해온 일이지만 아내는 산에서 일하는 남편이 늘 걱정입니다. 뭐 어떻게 됐나 하고 걱정스럽지요. 뭐 전화도 안 받고 연락처가 없으니까 올라갈 일도 아니고 산 꼭대기니까 그럴 때가 좀 많이 불안하죠. 많이 위험하죠. 이제 뭐 작업로도 이제 그렇게 평지하고는 조금 달려서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작업로를 잘 손을 본다 해도 많이 위험하죠. 차 몰고 다니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길이 좀 험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못 올라가가지고 배기인 적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주위 사람들 와서 같이 꺼내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이제 많이들 그랬죠. 베테랑 농사꾼이자 이모 포개자인 그의 삶을 이젠 아들이 잊게 됐는데요. 나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큰아들을 이제 좀 대를 물려줄까 싶어서 지금 조금 자꾸 갈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이제 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겠죠.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빠 대를 이어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고마운 게죠.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한다 하니까 아들 며느리가 와서 일을 이래 도와주면 뭐 마음이 흐뭇하죠. 뭐 든든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일이 좀 힘이 들지만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농촌에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도 임업인들을 많이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업도 좀 더 잘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해서 아들인데도 그런 재물을 많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바쁘게 쉼 없이 일하며 사남매를 키운 부부. 네, 우리 집에 식구가 이제 또 와가지고 농사 일을 같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고 이래서 지금 수술을 한 10년 됐어요. 10년 돼서 뭐 핀을 6개인가 지금 허리에 박았거든요. 많이 불편하고 또 팔도 많이 아파요 지금. 네, 허리 많이 안 좋았어요. 수술을 두 번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뭐 밖에 가면 맨 일거리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아파도 또 해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쉬었다 하고 그러죠. 이제 조금 쉬엄쉬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좀 쉬어가면서 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이제 또 좀 같이 저 앞으로 이제 해나가지 않겠나 싶네요.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그들의 산촌 생활을 응원합니다. 우리 집이 식구인데 항상 늘 미안하고 또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집이 식구는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이 또 밥도 잘 챙겨주고 하여튼 몸이 아프지 말고 앞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항상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 테니까 일도 좀 어지간히 하고 여행도 좀 이제는 다니고 앞으로는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사랑해요. 예. 옹배 씨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우리 저 친랑 행복하게 잘 삽시다. 사랑해요. 하트.